안녕하십니까. 열두 간지 십간 십이주와 우리들의 열두 경락이 손가락 발가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바로 우리들의 태음 경락이라고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소띠와 그 다음에 양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염소로 많이 대신이 되고 있는데, 자축인묘 진사음미 중에서도 자축에 해당하는 바로 소띠, 우리가 축축하다 그러죠. 그렇죠. 축축하다는 것은 건조하다는 말입니까? 습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축축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축축하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적에 아하, 이거하고 관계 있는 띠에 가진 사람은 몸이 좀 축축해지기 쉽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을축년 하면 오운육기상으로 을축 장마다, 그 해에는 장마가 오기 쉽다. 그래서 오운육기학을 공부할 적에 을축년에는 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마를 조심해라. 몸이 좀 비대해지기가 쉽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수태음 폐경락하고 관계가 있고, 이거랑 짝을 이루는 것은 미라고 해서, 미축은 태음수터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 비위장,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약한 사람, 조그만한 그 뭡니까 이 저 머리카락만 떨어져도 붙어지고 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 그 저 밥에 돌이 있어도 어이 그 저 음식점 사장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이 덜덜덜덜합니다. 뭐 보건소에다 고발하는 줄 알고. 근데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말이야 이 모래는 먹고 싶을 때 내가 따로 신청할 테니까 이 접시에다 따로 갖다 주셔. 그러면서 은근히 말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유가 강한 사람이죠. 근데 어디 앉을 때도 탈탈탈탈 떨고 말이죠. 아유 뭐 이러면서 소위 결벽증 환자들, 결벽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조그만한 음식에 뭐가 들어가도 말이죠. 바퀴벌레가 가끔 탕수육에 좀 튀겨서 들어가서 중국집 사장 오라고 해. 어? 이거 고발할 거야 말이야. 몇 배 물어내. 이래서 협박하지 말고 그냥 바퀴벌레 좀 튀겨서 아삭아삭 먹을 수 있는 거. 태국에 가면 정말 큰 바퀴벌레를 우리가 최음제라고 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대가시키는 약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네를 약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파리요리입니다. 어디 신문에서 보셨죠? 구더기도 약으로 씁니다. 구더기. 오, 아프리카 가면 구더기를 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이제 상추쌈 먹듯이 먹는 민족. 저보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몬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만물을 다 약으로 쓰고 어떤 것이든지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뭐 보신탕 먹는다고 말이죠. 세계 동물협회에서 뭐라고 하는데 사실상 좀 반성해야 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자기네들은 뭐 달팽이, 구더기, 파리 먹으면서 무엇이 더 야만적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어쨌든 만물을 쓰기에 따라서 약이 되는 동물이 있고 독이 되는 동물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자, 자축인묘 진사음미 신유술회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태음경락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을 보면 손톱이 있죠. 그걸 이렇게 제껴서 보시면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물론 흘러나가는 것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수태음 폐경락이라는 것이 흘러가는데, 자, 폐라는 것은
옆에 자세히 보면 시장 시자가 있죠. 처음에 시작하는 자가 소상열이라고 해서 상인상자가 있죠. 1번 음식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2번 돈, 재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느낌에 어떤 게 관계가 있겠어요? 재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원 비강락 결혼은 바로 이 엄지손가락의 각 부분에 여기 오동통한 부분을 고기 배처럼 생겼다. 고기 배때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기 어짜를 써가지고 어제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상하게 돈복이 없고 폐결핵이 오려고 하고 그럼 여기가 온폭 꺼져 있어요. 아 난리 났잖아 이제 또 내가 돈복인 놈. 바로 이 자리에 수태원 폐경락이라고 하는데 재물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는 재물과 의식주 이 세 가지 리듬이 가장 우리들의 기초 리듬입니다. 이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머지 감성 리듬, 성생활도 즐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몸이 튼튼하지 않고 신체 리듬이 강건하지 않고 집안에서 그래도 돈 좀 대줘야 국회의원 선거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바로 수태원 폐경락과 그 다음에 발가락을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드리면 발가락에 이렇게 보면 엄청난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측 발가락이라고 합시다. 발가락의 안쪽에 보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은백혈이라고 하는 유명한 혈이 있는데 이 은백혈하고 이 족구름 간경에 해당하는 대돈혈하고 이 두 군데만 딱딱 따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엄지손가락 따기보다 500만 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500만 배. 발가락을 따는 거 안에 우리 삼심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따기서부터 음식 섭생법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들의 소와 염소, 양하고 관계되는 우리들의 마음에 관계되는 신체 리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것은 역시 의식주에 관계되는 피지컬 리듬이 제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태음경락이라고 하는데 이 태음경락에 관계되는 동물이 바로 소와 양입니다. 자축인묘 진사함이 신유수대 중에서 가장 순하고 인간한테 희생만 하고 가고 우리들의 줄 것만 주고 가고 있는 이 두 가지 동물에 얼마나 인류가 힘을 얻어왔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소화기 체계에 다른 요법도 있고 감기 예방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수태원 폐경락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거룩하신 이 소와 양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